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도고요. 오늘 500원 정도 움직였는데 뭐 시가를 띄워놓고 좀 올라가려고 했지만 코스피가 오늘 좀 너무 안 좋았죠. 이게 엘젠솔이랑 막그 삼전 뭐 하이닉스 엘젠솔이 오늘 좀 영향력이 좀 컸고요. 악재가 이제 좀 겹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엘젠솔이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다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포퓨 막 같이 빠지고 포홀 빠지고 이러니까 코스피가 장중에 좀 힘을 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냥 조정의 날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전날에 또 리밸런싱까지 있던 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도 좀 소화를 해야 했고 뭐 무난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종가도 많이 안 밀려왔고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어쨌든 52,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52,000원을 깬다 그러면 아, 뭐 목표가 5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52,000원 안 깨면은 3일이면 가는 거. 지금 52,000원 깨면은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런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지금 가격 라인을 잘 지켜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효율, 그거에만 좀 영향을 미친다. 52,000원을 좀 찍어도 지금 딱히 뭐 이렇게 주가에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월요일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게 오늘 그냥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보여줘도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만약에 그냥 보합 정도로만 움직였다라고 하면 CS 윈드는 뭐 1%든 2%든 좀 빨간불을 찍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딱히 뭐 오늘 양매도 코스피 쪽에 나온 양매도 비교해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포지션에 크게 문제가 있지도 않죠. 외국인들은 뭐 15,000 주면은 사실 그쵸? 그동안 두들겨 맞은 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데미지도 안 들어온다. 기관 쪽 금투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험 투신 연기금. 어쨌든 오늘 주가가 파란 캔들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은 여전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은 위쪽으로 6만원, 6만원. 5천원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럴 때 자리 잘 잡고 내가 이제 그 가격 라인만 잘 보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런 구간들은 쉽게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오션 플랜트도 오늘 뭐 거의 보합 정도죠. CS 윈드랑 포지션이 거의 똑같았고 얘도 오늘 어쨌든 간에 양매수예요. 연기금이 좀 매도하긴 했지만 연기금 매도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베어링도 얘는 그냥 어제의 양봉을 음봉으로 덮어버리는 예, 그런 움직임인데 얘는 어쨌든 만 원을 넘어줘야 돼요. 만 원을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해줘야 그래야 윈드의 흐름을 좀 따라올 수 있다. 역시나 여기에도 오늘은 연기금 매도가 찍혀 있죠. 베어링이랑 윈드가 약간 반대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아들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다 그랬죠. 일단 아빠가 먼저 가야 됩니다. 예. 아, 엄마죠? 모회사죠? 예, 엄마 회사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야 아들이, 나중에 아들도 정신 차리고 따라오겠죠?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어제 양봉을 그대로 음봉을 덮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얘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캔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도 그냥 이런 색깔 바꾸기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요 구간 찍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만 보면, 윈드가 제일 좋아요. 예, 윈드가 제일 좋아 보이고, 우리가 우려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사실, 오늘같이 시장이 밀리는 날은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시장 대비,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들 대비, 오늘 윈드의 포지션은 굉장히, 나무랄 데 없이 좋았다. 키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죠. 오늘 개인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주가가 밀렸는데, 키움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다. 요 정도만 봐도, 우리가, 아, 오늘 윈드가 그래도, 잘 버텼구나. 요 정도는 이제는,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영상 오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오래 본 분들이라고 하시면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매매 같이 하시고 또 수익도 챙겨가고 하면 12월 첫 주는 첫 주인가요? 첫 주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12월에 출발을 좀 가볍게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